네, 안녕하세요. 고노입니다. 많은 리뷰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소모품에 대한 리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낚싯대를 어떤 걸 쓰고, 받침대, 받침틀, 그리고 좌대를 어떤 걸 쓰고, 텐트를 어떤 걸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낚시를 가게 되면 하루하루 사용하게 되는 전자케미,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낚싯대를, 좌대를, 뭐 받침틀을 안 가지고 낚시를 가시는 분은 없을 테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충전기에 대한 부분을 리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드디어 케미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케미는 지지케미라는 케미.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모든 게100%다 완벽한 제품은 없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요. 이런저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나한테 맞게 응용해서 사용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무리 잘 만들어서 그래도 사용자의 패턴에 따라서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 안 좋은 제품이 될 수도 있는 게 이런 물건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지케미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눠서 리뷰를 할 테고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고논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케미. 첫 번째는, 자, 이게 불빛이 얼마나 오래 갈까? 30시간 정도 간다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색깔별로 빨간색이 제일 빨리 방전이 되고, 녹색이 제일 오래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보통 또 달이 너무 밝고,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짧은 데를 사용하고 수심이 얕은 곳은, 진한 걸 쓰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한 걸 써야 되는데, 뭐 무작정 연한 걸 쓴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니까 색깔별로 아마 동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과연 동일할지 아니면 동일하지 않을지 뭐 꽂아서 테스트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케미를 네, 이게 지지케미입니다. 지지케미인데요. 보시면, 예, 케미 배터리 삽입하는 곳이 예, 되게 물렁물렁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케미의 지속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색상은 핑크, 옐로우, 주황, 그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배터리를 새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새 제품을 가지고 과연 몇 시간이 갈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30시간 정도 간다고 했는데요. 불 밝기는 어느 정도로 갈 것이며, 그리고 색상별로 지속 시간이 같은지, 그리고 과연 30시간이 갈지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자, 불은 상당히 깔끔하고 밝게 들어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예, 주황보다는 노란색이 밝고요. 초록색은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핑크색. 자,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깔끔하게 들어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저항값을 줄여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일반 케미를 전자케미를 사용해서 낚시를 해보면 빨간색이 제일 빨리 어두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린이 제일 오래 가고요. 자, 그런데 이 케미는 사용 시간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현재 시간이 저녁
6시 45분입니다. 자, 45분이니까 내일 이 시간이면 12시간, 아, 24시간, 그리고 30시간. 지금 밝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꼬맹이 씨, 네? 방에 불좀 꺼져 보세요. 왜요? 빨리 좀 꺼져 보세요. 네? 이거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밝기 상당히 밝아서 화면에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자, 30시간 가까이 갈지, 그리고 밝기가 계속 진행이 될지, 어쩔지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밝아야 카메라에 잘 잡힙니다. 혼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입질이 오는데 카메라를 클로즈업 하기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대를 피면 열대가 다 화면에 들어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질 오는 게 보여야 낚시하기가 편리하죠. 자,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불은 밝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6시간이 경과가 됐는데요. 불빛은 좀 흐려졌습니다. 처음보다 밝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워지지는 않았고요. 파란색, 노란색, 핑크색, 그리고 주황색은 처음부터 불빛이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네, 30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30시간이 지났는데도 불은 들어오고요. 영상을 찍는 사람에게는 잘안 보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낚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밤에 보시는데 새벽에 물안개가 피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 10시간 기준 으로는 3일을 3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예, 그 정도의 밝기입니다. 네, 새 배터리 지금 녹색을 꽂았는데요. 예, 빛의 밝기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자,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요. 여튼 뭐 어떤 색이 먼저 불이 꺼지고 그런 건 없이 30시간 동안 녹색, 핑크, 노랑, 주황 네 가지 색이 같이 어두워지는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색깔보다 저항값이 달라서 어떤 건 빨리 빛이 꺼지고 어떤 건 오래가고, 예, 그게 없습니다. 자, 이 케미는 야간에는 자, 이렇게 쓰다가 주간이 되면 뒤집어서 꽂아주고, 케미 고무에 꽂아서 쓰면 주간 케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케미 고무를 이렇게 꽂으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게 보통 케미 고무가 짧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짧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케미 고무를 항상 긴걸 씁니다. 주간 케미도 쉽게 얘기하면 긴게 들어갈 때가 있고 짧은 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 끝에 주간 케미의 굵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긴걸 쓰면 나중에 빠지지 않고 편하기 때문에 긴걸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짧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케미 같은 경우에 물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눠 보니까 주간케미를 같은 그람수로 이게 0.32g 나간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전자케미보다 0.06g에서 0.05g이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전용 주간 케미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말씀은 나눠봤는데, 제가 개발자,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어라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자, 이 케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약간 불편해도, 자, 이 찌고무, 케미 고무가 긴걸 쓰시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들어가는 것도 편하고요. 뺄 때도 쉽게 빠지고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주간용으로 써도 물이 들어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전자캠이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보관하는데요. 자, 이 전자제품은 물에 취약합니다. 또 물에는 아무리 정수가 된 물이건 어떤 물이건 염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수증기가 배출이 되고요, 상부로. 그리고 배터리에 묻은 수증기도 날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이게 이제 지지캠인데 지지캠을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관을 할 때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세워서 보관을 하게 되면 궁금증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색깔이 무슨 색인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색깔이 어떤 색인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케미를 꽂을 때 처음에 어떤 색깔이니까 저 보시면 물론 뭐 이렇게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에나 기타 등등에 가지고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알 수 있게 케미들을 색깔별로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케미가 헷갈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캠이 이렇게 해서 또 사용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아 이거 색깔 어렵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 케미를 밝힐 때 빼서 이렇게 딱 꽂으면 색깔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지요? 자, 아 이게 노란색이구나. 바로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케미 색깔을 찾는 데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관하실 때는 항상 케미는 이렇게 꽂아주시고 배터리도 이렇게 꽂아주셔야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케미집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수돗물을 떠서 부력이 많이 안 맞는데요. 지금 검은색 마디로 봤을 때 하나, 둘, 세 번째 하고 노란색 마디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케미하고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케미하고 0.06g의 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무게 차이가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존 케미하고 0.06g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맞추면 지금 현재 이 수조에서는 5cm 제가 낚시하는 높이가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커다란 주간캠인데요 기존에 꽂혀있던 것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거하고의 부력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형 주간캐미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 주간캐미는 지금 이 캐미하고 거의 부력이 같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캐미가 달라지면 부력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물론 캐미마다의 무게 차이 때문에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현재 밝혀놓은 배터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이게 미세 조절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배터리 회사마다 배터리마다의 무게도 다 틀리고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한 회사 제품을 쓰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또 그게 급하게 낚시를 갔다가 케미가 떨어지면 인근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하고 부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살짝 마디수로 따지면 대략 한 5mm 정도 부력 차이가 나고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제품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역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케미의 무게는 일정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주간 케미가 없다, 그 점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지금 주간 케미를 꽂으면 주간 케미의 오차 범위가 살짝 있습니다. 주간 케미의 오차 범위가 살짝 있는데, 지금 이게 어디 제품인지 저도 많이 가지고 다녀서 모르겠지만,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지금 기존의 케미하고 거의 지지케미하고 부력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이게 이제 이지케미, 편한 케미인데요. 편한 케미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주간에는 약간 둔하게 쓰신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조합을 맞추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작은 케미는 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케미하고 부력이 같고요. 지지케미는 우리가 사용하는 큰 왕방울 케미하고 부력이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지케미를 사용을 해서 부력을 맞추면 주간케미를 이 왕방울을 쓰면 거의 맞기 때문에 시인성도 훨씬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0.06g의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저는 솔직히 많은 부력의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략 지금 나와 있는 목수가 한 찌톱으로 봤을 때는 제 찌톱이 대략 한 2mm에서 3mm 정도 되는 얇은 찌톱인데 10cm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다시 지지케미를 꽂으면 예, 딱 지금 현재로서는 부력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거의 0.32g인데 제가 추후에 한번 이 케미의 그람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도록 해서 영상에 업로드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게 0.32g, 이게 0.26g인데 0.66g의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편납 살짝만 잘라도 되는데, 물론 편납 살짝만 자르는 게 0.66g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크게 이물감 없이 이 케미를 사용하신 분은 이 케미를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 낚시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바꿔 쓰셔도 크게 무리가 없고요. 저처럼 슬로프 낚시나 아니면 마이너스 체비를 하시는 분들은 미세한 부력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바꾸고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지금 그냥 화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주간 케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수없이 많은 제품이 뜹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왕방울 케미 대라고 있는데, 현재 보면 무게가 0.24g 나오고요. 지금 이거는 대나 소나 0.23g으로 동일하게 나오고요. 지금 이 제품 역시도 0.24g 나옵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지케미는 거의 무게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5개 한 묶음으로 나오는데 각각의 무게 편차가 조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아끼고 충전도 하고, 그리고 또 주간에 아니면 철수시에 교체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얘네들 가지고 정확한 부력을 맞추려고 하시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자, 부력은 케미로 맞추시고 얘네들은 주간에 대체용으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쓰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케미에 대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지지케미하고 부력이 같은 주간케미를 발견했습니다. 뭐 100%까지는 아닌데요. 거의 비슷한 케미인데, 지금 이 왕방울 케미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이거하고 지지케미가 거의 부력이 동일합니다. 이게 살짝 무겁습니다. 물론 이제 얘는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지지케미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케미는 케미 간의 무게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의 무게 차이입니다.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고요. 이 주간 케미를 사용을 하시면 케미를 빼서 배터리를 이렇게 거꾸로 꽂아서 주간으로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딱히 불편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수치상 얘가 일반 케미보다 0.66g이 무겁다고 해서 이 부력 편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주간 케미를 찾았습니다. 찾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병행을 해서 주간, 그리고 당연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시인성도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자,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네, 이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주간 케미로 사용을 하셔도 시인성도 좋고요. 저도 이거 뭐 50 이상 60대까지 주간 케미로 사용을 하면 그래도 잘 보입니다. 햇볕이 뭐 정면에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리쬐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지지 케미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